길어지면 자칫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포화 상태로 장례 절차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한 달 만에 자수한 사건. 더 취재해봤더니 숨진 남성은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공예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있다는 동물의 사체를 소재로 장신구를 만드는 전은미 작가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75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428명, 충주 1,475명, 제천 440명, 단양 133명, 음성 609명, 괴산 227명, 진천 566명, 증평 357명, 보은 144명, 옥천 210명, 영동 12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2만 7,366명, 누적 사망은 19명 늘어 293명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망자가 많은 환절기에 코로나19 사망자까지 늘면서 시신을 보관할 안치실과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집중관리군인데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거나 1차만 접종한 사람이 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병원과 요양원에 집단 감염이 늘면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갖고 계신 기저질환을 통한 이제 복합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사망자가 많은 환절기에 코로나19 사망자까지 크게 늘면서 화장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 화장장은 하루 화장 건수를 32건에서 45건으로 40%나 늘렸습니다. 화장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가동하는데도 대기가 며칠씩 꽉 차 있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유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3일장으로 진행하던 화장도 이제 4일장, 5일장, 더 심하게는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지금 유족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장을 하기 전까지 시신을 보관하는 장례식장 안치실도 가득 차 시신을 차량에 보관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시신을 차에 실어놓고 하룻밤을 차에서 같이 잤어요. 시신하고요. 같이 지냈어요. 안치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저희 27년 됐는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는 6명인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했지만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독감의 50배 이상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주말 충북 전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새벽에는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곳에 따라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도내 북부 지역 3에서 8cm, 중남부 지역은 1에서 5cm로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로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을 맴도는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4선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이끄는 신수도권의 중심부 충북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도농 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과 오재세 전 의원 2명으로 늘었습니다. 21일 모레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같이 살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한 달 만에 자수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동거 생활 기간에 남성을 향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된 괴롭힘에 남성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한 채 숨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청주의 한 빌라 베란다에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30대 남성. 같이 살던 30대 여자친구가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수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남성은 이전에도 여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외투도 없이 쫓겨나 며칠간 건물 옥상에서 지냈고 가해 여성에게 스토커로 몰려 허위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남성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학대해 죽인다는 것도 있지만은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반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폭력적인 어떤 기제가 이 피해자를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도록 만든 거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웃들도 자세하게 알 순 없었던 데다 헤어지는 건 남성이 원치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동거한 지 반년 만에 남성이 숨지고 나서야 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빨리 사건이 우연화가 돼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신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숨진 남성의 잦은 거짓말로 다투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구속하고 국과수에 숨진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수능 점수만으로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하고 싶은 공부와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정 연령의 학생들을 수용해 정해진 틀에 맞춰 수업 일수를 채워가는 방식은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며 충북이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것도 미래 교육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내 아이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있는데 단순히 학력이 입학 전역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실험적 작품들을 보면 왜 이런 작업을 할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죠. 낯설고 불편하고 이상한 작품들이 눈을 끄는 이유, 바로 일상의 익숙함을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대중의 입장에선 굳어진 미에 대한 관점을 깨야 비로소 작품의 실체가 보이는 게 현대예술의 한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문화있다에서는 실용과 예술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장신구 분야에서 과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전은미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릴라와 말 형상으로 빚어낸 공예 작품. 얼핏 보면 조각인 듯 싶지만 몸에 다는 장신구입니다. 투명한 몸체, 머리에 달린 털, 검은 점들이 돋보이는 브로치인데 알고 보면 재료가 독특합니다. 몸체는 소의 소장, 털은 작가의 머리카락, 점은 식물의 씨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매를 형상화한 장신구도 물소뿔, 말린 돼지 껍데기,
금속 등 여러 재료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린 소수장을 겹겹이 쌓아 색을 입힌 목걸이도 있습니다. 전은미 작가는 얼핏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전혀 장신구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죽은 동물의 내장들을 주로 가져다 씁니다. 작가는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까? 18년 전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 당시 뮌헨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마주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 그러면서 더더욱 저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 작업이 독일에서 봤을 때는 당시 되게 오래전 작업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새겼죠. 처음에는 금속을 쓰지 말자. 오롯이 금속만을 썼던 오랜 틀을 벗어나 이질적이고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재료들로 예술적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되게 혐오스러운 돼지고기가 정말 이렇게 더 걸려 있었어요. 즐겨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아, 저 혐오스러운 것들이 미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겉으론 조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눈속임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 스스로가 꽤 재밌어서 돼지 껍질을 막 기름을 어떻게 보고 태워보기도 하고 거기다 진주를 박아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씨앗을 심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면서 아주 점점점 예쁜 말 그대로 장신구여서 데코레이션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과정을 시도한 끝에 그렇게 작업이 나왔죠. 재료의 날것을 감추기 위해 장시간 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위적 요소 없이 자연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피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층이 쌓아지고 어느 정도의 건조가 살짝 된 상태에서 두 번째 겹이 올라가야지 이게 접착제 없이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중간중간에 기름을 제거하는 거는 투명성과 중간에 이제 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동물의 재료로 식물의 형상을, 식물의 재료로 동물의 형상을 구현하며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전은미 작가. 끊임없이 현대 장신구의 미란 무엇인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사나 북부권혁신지원센터가 충주에 들어섰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연구원, 지역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지원센터는 충북 북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주시청 본관 11층에 둥지를 튼 북부혁신지원센터는 각 기관에서 파견한 직원 14명이 근무합니다. 충북 남성들이 전국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치 시도별 평균 혼인 연령을 보면 지난해 충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7세로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0.7세, 가장 느린 서울 남성에 비해 1년 2개월 이상 빠른 겁니다. 충북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30.4세로 나타나 2년 연속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전체 혼인 건수는 5,882건으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비해 800건, 12%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폭보다 2.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합니다. 충청북도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8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공공간호사는 올해 40명, 내년 40명으로 정해졌고 이후로는 의료원 간호사 수급 상황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도내 지방의료원 간호사 결원은 지난 2019년 63명, 2020년 86명, 2021년 86명으로 올해도 현재 88명이 부족해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충청북도는 밝혔습니다.
AI 영재고와 스포츠파크 설립이 추진 중인 옛 청원 예비군 훈련장을 주민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부대 시설 폐쇄로 방치되고 있는 옛 예비군 훈련장은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지난 2017년 군부대 폐쇄 후 공터로 남아있는 청원 예비군 훈련장을 최근까지 아무런 활용 방안 검토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고 꼬집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의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담은 행동강령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